네, 안녕하세요. 옥탑방 거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옥탑방에서 키우는 도마뱀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어떤 도마뱀이냐면 이제 국민 도마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인기 있는 도마뱀이에요. 바로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인데 여기 있는 사육장이 렉스 사육장이라고 해서 이제 뱀이나 이제 도마뱀 종류를 키우기에 적합한 사육장이에요. 여기서 총 9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일단 어미 개체를 보여드릴게요. 다 자란 성체고요. 자, 여기 보면은 이 개코 도마뱀은 모프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분리자드예요. 마치 생닭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뭐 생닭 도마뱀이라고도 불리는데 정말 생닭같죠? 여기에 옆에 보면은 약간 노란색 빛이 도는 그런 도마뱀이에요. 자, 여기 성체들이 두 마리가 살고 있어요. 얘가 올 여름에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나머지 칸에는 새끼들도 있어요. 얘는 좀 말랐네. 자, 여기 어미 두 마리고요. 한 60g, 7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꼬리를 말았어요, 손으로. 힘이 좋아요. 네. 저는 이제 도마뱀을 키운 지는 뭐한 1년 정도 됐는데, 아직도 물까봐 약간 좀 무섭기도 해요.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는데. 여기에는 이제 어미 도마뱀이 있고요. 깜짝이야. 그리고, 여기 아빠 도마뱀. 아까 방금 보여드린 애보다 약간 희죠, 색이. 자, 굉장히 예쁜 또 블리자드 도마뱀이에요. 굉장히 잘 컸어요. 자, 여기 성체가 3마리 있고요.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가 부화한 새끼들이에요. 이첫 번째 새끼. 얘네는 성별은 다 수컷이에요, 수컷. 태어난 지한 3개월 됐나? 3, 4개월 됐는데, 지금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자, 얘가 정말 작았는데, 벌써 이만큼 컸어요. 굉장히 예쁘죠? 부절도 없고, 굉장히 예뻐요. 여기 한 마리. 그리고 여기도 새끼예요, 새끼. 똑같아요, 생긴 거. 여기도 새끼인데, 벌써 이만큼 컸고요. 얘네가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저를 막 물려고 하긴 했어요. 자, 여기도 새끼. 태어난 새끼. 자, 그리고 여기도 새끼예요. 굉장히 예쁘죠? 색깔도 되게 희고. 그래서 블리자드는 총 7마리에요. 여기 둘, 넷, 여섯, 7마리고요. 요거는 제가 따로 임명한 애예요. 썬글로우라고 약간 주황색 빛이 도는 아인데 우프가 아까 많다고 했죠. 얘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. 발색이 너무 예쁘죠. 썬글로우 한 마리 키우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정말 더 예뻐요. 레몬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레몬 워프가 이제 종양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 얘 보면은 종양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 혹시 피해갈 수 없네요, 종양. 지금 봤는데 여기 종양이 있어요. 종양 있죠. 아깝네요. 예쁜 아이인데 얘는 워프 특성이 이제 그런 아이라서. 좀 관리를 좀 써줘야 될것 같아요. 레몬 한 마리가 있고요. 오늘 제가 키우는 레오파드 개코 9마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옥탑방에 오면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. 이제 토끼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그리고 레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레게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.
그래서 올해는 레게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